뭐? 어쩐다고? 회사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요. 왜?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게 너무 억울해서요. 특히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손해보는 거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. 너 내가 네 엄마한테 그 여자 하지 말랬지? 그날 봤잖아. 그 여자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엄마도 들었잖아. 그래. 그래. 그렇게 매정한 게 네 엄마다. 그렇게 못된 게 네 엄마야. 그래도 니네가 부모 자식 아니라는 거. 그건 하늘이 뒤집혀져도 안 바뀌어. 그게 천륜이야. 알어 이거사? 왜 내 엄마를 하늘이 정해? 내가 정하는 거지. 이게 그래도 지금 너 자꾸 이러면은 하늘에 있는 네 아빠가 속상해. 아빠 얼굴은 기억도 안 나요. 미리야, 너 네 엄마 있는 그 회사로 꼭 다시 가야겠냐? 어? 그냥 더 다른 좋은 회사로 가면 안 되겠니? 아니, 정말 유학이라도 그냥 가면 어떻겠냐? 어? 난 네가 네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이제 정말 불안해. 왜 불안해해? 불안해해야 할 건 그 여자지 왜 엄마가 불안해? 땡기! 그래도 이게 좀 안... 엄마 자꾸 이런 소리 하시면 저 이제 안 와요. 그래, 오지 마!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그냥 어? 지혜미한테 자꾸 그 여자! 아무튼 저 가요. 몸조리 잘하시고요. 연락드릴게요.